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카피,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오래 이거를 묵혀두고 시간을 쓴다고 해서 또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맞아. 시대가 좀 변한 것도 있어. 오히려 짧고 굵게 사람들이 임팩트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게 트렌드 아닌 트렌드? 내가 우연찮게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짜게 먹는 걸 과하게 하면 좋지 않다. 많아서 좋은 거는 머리숱밖에 없다. 댓글 아이디가 네안데르 탈모인인가 그랬어. 그래서 그 엄청난 인사이트잖아. 그러네. 남들은 사실 그런 걸 보고 그냥 웃기네 하고 넘어가면 나는 웃기네. 왜 웃기지? 저장해볼까? 나중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나 요즘 카피라이터. 안녕 요것들. 요즘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만의 SNS나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기도 하잖아. 심지어 요즘에는 그 콘텐츠 밑에 있는 댓글도 센스 있는 댓글은 배댓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브랜딩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 순간 누군가의 이목을 잡아 끌어야 하는 무언가를 좀 만들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전 국민이 카피라이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오늘은 진짜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친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특히 이 친구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딱 요즘 카피라이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발상법부터가 약간 일반적인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럼 오늘 게스트를 한번 불러볼까? 어서와! 요즘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줘. 안녕, 나는 이승용이라고 하고 10년째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어. 만나서 반가워. 우리 아지트 어떤 데인지 알고 있지. 술을 마신다. 아, 맞아.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 뭐 이렇게 반말을 하면 돼. 그럼 술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짠. 카피라이터 10년 차잖아. 아마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봤을 테지만 그래도 뭐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좀 소개해줄 수 있어? 보통 카피라이터다 하면은 광고 전반에 들어가는 텍스트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관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광고에 들어갈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 없을까 찾아 헤매고 그러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짜증내지만 그래도 다시 하는. 그동안 승용이 만들었던 광고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 근데 가장 최근에는 갤럭시 S23 TBC 광고랑 유튜브 광고를 만들었어, 우리 팀에서. 이번에 제품의 핵심 디자인이 동그란 카메라 세 개가 뒷면에 있는데 그걸 이제 이응 세 개를 이제 핵심 디자인으로 잡아서, 이거 동그라미 세 개니까 왠지 댓글 달 때 응응응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제품의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갤럭시가 답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갤럭시 이런 것도 돼? 응! 하고 이렇게 뚱뚱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댓글의 형태를 아예 차용해서 광고를 만든 것도 있고. 오, 재밌다. 작년에는 호롱몰 광고라고 해서 너 보는 눈 있잖아 라고 해서 코미디언 김신영 씨를 활용해서 우리가 찍었던 광고가 있어. 그 외에도 엄청 많은데 일단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 아이디어랑 뭔가 영감을 찾아 헤매는 일상을 사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 승용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지. 처음에 이제 광고회사 들어오기 전에 일종의 편견 아닌 편견 같은 게 있었어. 카피라이터는 책을 엄청 많이 읽을 것이다. 막 카피라이터의 책장에는 막 시집이 쫙 꽂혀져 있고 막 엄청난 인문학적 소양으로 막 카피를 쓸 것이다.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멋진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활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 같은 것들에서 더 많은 감명을 받고 그걸 아이디어에 녹이시는 분들도 있고 나처럼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아이디어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 농담이나 약간 말장난 이런 걸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그런 걸 좀 좋아한다고 들었거든. 그런 짤이나 유튜브나 보면서 가끔씩 걸리는 게 있어. 어라 이거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제 캡처하고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어동이네? 라는 유튜브를 내가 우연찮게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그분이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이야기였어.
근데 도어락을 이제 남편분이 막 달아주고 계신데 도어락을 왜 이렇게 큰 걸 달아라고 하니까 도어락이 좋은 걸 달아야 돼. 도어락은 집 밖에서 보이는 유일한 가전제품이야 라고 하는데 또 엄청난 인사이트잖아. 그러네. 그래서 아 이걸 도어락 광고를 내가 만든다면 이거는 되게 좋은 인사이트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가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캡처하기도 하고 아니면 최근에 뭐 싱겁게 깨먹기 실천 연구회 회장님이 유키즈에 나온 클립을 내가 그냥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달아놓았는데 짜게 먹는 걸 과하게 하면 좋지 않다. 많아서 좋은 거는 머리숱밖에 없다. 댓글 아이디가 네안데르 탈모인인가 그랬어. 그래서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거 가발 광고에 쓸 수 있는 그런 카피의 개념이 아닐까 이런 게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남들은 사실 그런 걸 보고 그냥 웃기네 하고 넘어가면 나는 웃기네 왜 웃기지? 이거 한번 저장해볼까? 나중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좀 습관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장난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평소에 엄청 많이 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끼리 뭐 얘기를 해. 그러다가 야 이번에 나 아는 사람이 강아지 간식 가게를 여는데 그거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 그러면 다들 처음에 아 뭔 소리야 그런 거 아, 알아서 하라 그래. 그리고 갑자기 말이 없어. 그러다 생각하고 있지. 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술 먹다 갑자기 야 오독 어때? 막 이런 아 독이 독은 독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는 거야.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가 노란색이야. 왠지 모르게 이름을 줘야 될 것 같은 어떤 강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이름을 뭘로 지어줬냐면 크리스토퍼 노란. 약간 대부분 약간 헛웃음이 나는 그런 거네. 그러면 실제로 광고로 이어진 것도 있어? 말장난을 활용해서 말장난을 활용했는데 이게 좀 잘 됐다. 처음에 사실은 말장난을 이렇게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아이디어 회의 하는데 들어가서 내가 막 그런 헛소리 같은 이야기 농담 같은 걸 하면 막 혼날 것 같고 근데 어떤 팀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셔서 한 번은 같이 만나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그때 스타필드 하남이 처음으로 오픈을 할 때였어. 이거 아이디어 어떻게 낼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서 누가 지금 뭐 하남?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팀장님이 갑자기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이걸로 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광고가 집행이 돼서 지금 뭐 하남? 스타필드 하남이라고 해서 이제 5개 광고도 붙고 언제 올 고향? 스타필드 고향 같은 광고로도 이제 이어지고 그게 광고도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장난이라고 그냥 가볍게만 볼 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짠! 이렇게 일상적으로 가벼운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어떤 게 좀 장점인 것 같아? 다른 거랑 좀 다르게. 가벼운 거에 관심을 가지고 가벼운 것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가벼운 것을 가볍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웃어 넘기고 말고 그냥 재밌네 하고 넘어가는데 그거를 왜 재밌지라고 한 번 더 토파보는 그 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멋있어 보이는 문장을 활용해서 멋있는 문장을 쓰는 건 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시껄렁한 소리 같은 것을 활용해서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면 그건 좀 대단한 일처럼 그치.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 지점이 더 끌리더라고. 근데 진짜 승용이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좋다고 느끼는 게 요즘에는 카피라이터처럼 쓸 일이 너무 많잖아. 그치.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일도 너무 많고 그럴 때 이런 발상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지점이 오히려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예를 들면 내 친구랑 같이 술 먹고 있는데 친구가 딱 소곱창 먹더니 아 역시 기르면 풀리는 피로가 있다. 지용성 피로가 있다니까 이러는데 지용성 피로란 말이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지용성이란 말은 원래 비타민 같은 것에 쓰는 화학 용어인데 피로라는 단어 앞에 붙으니까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재미가 있고 지용성 피로라는 말을 만약에 피로회복제에 사용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그런 과정이 그냥 별것 아닌 것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 같고 이성복 선생님이 예전에 인터뷰 같은 곳에서 하신 말씀인데 신기한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당연한 것에 질문하세요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을 쓰고 아이디어를 내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은 이미 우리 주변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그것들을 한 번 더 시선을 돌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의 의견인 것 같아. 뭔가 요즘 스타일에 맞는, 요즘에 맞는 방법인 것 같다. 요즘 카피라이터. 아니,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대가 좀 변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유튜브나 매체가 많지 않았으니까 한 번 그 카피가 나가면 파급 효과가 최소 몇 달 이상은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광고의 생명력을 우리는 길면 한 달이다라고 보거든.
이렇게 긴 카피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식의 화법이 물론 유의미하고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짧고 굵게 사람들이 임팩트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게 트렌드 아닌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해. 속도도 되게 빨라져야 됐을 것 같거든. 광고가 나오는 그 속도도. 맞아. 그런 건 어때? 그럼 일단 짠을 한번 할까? 어, 그래. 사실은 옛날에는 무언가를 패러디하는 광고 형식으로 보자면 한 몇 달 전 거를 해도 사람들이 웃고 재미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한 6개월 전 거야? 그러면 이미 옛날 게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바로 해야 돼, 그게. 아, 근데 광고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뭐 컨펌 과정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해서 뭐 한두 달 사이로 이제 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카피,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오래 이거를 묵혀두고 시간을 쓴다고 해서 또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든다. 카피라이터가 하는 품목이 되게 많이 바뀐다고 했잖아. 사실은 내가 전혀 모르는 품목을 할 때도 많거든. 그렇지. 나는 사실 장롱 면허고 예를 들면 운전도 못하는데 갑자기 자동차 광고를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자동차는 모르지만 자동차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사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자동차를 내가 전문가처럼 아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사랑한다. 왜냐면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전문가가 아닐지언정 이 자동차의 어떤 지점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지는 알 수 있잖아. 그치. 에디터가 하는 일이랑도 비슷한 것 같다. 맞아. 계속 그 분야가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 해가지고 대중의 언어로 풀어주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잘 알면 좀 독이 될 때도 있어. 오히려. 예를 들면 이 자동차의 마력이 얼마고 그런 디테일한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가 줄 수 있는 감성과 편안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네. 거기까지 아이디어가 못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그런 자료를 좀 이렇게 대충 읽고 등한시할 때도 있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야 하면서 아이디어 딱 떠오르고 오늘 뭐 출근하면서 본 댓글에서 이걸로 하실까요? 이러면서 약간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을 떠올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 쓴 책에서 봤는데 그 카피라이터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실패한 카피를 쓰는 일이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근데 그거는 비단 카피라이터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창작자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뭐 작가분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 소설가나 시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들 정해진 시간에 쓰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삶을 살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든 없든 일단 나는 쓴다. 어떻게든 쥐어 짜는 거지. 생각이 없다면 생각이 날 때까지.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늘 항상 어렵고 저번에 이거 했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 풀려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매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네. 근데 다만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런 지점은 생기는 것 같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이 내가 술을 광고를 해야 해? 예전에는 너무 막막하니까 뭐 하지? 이렇게 됐으면 이 술을 가지고 이 술병의 디자인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술의 맛이 주는 어떤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기분 좋다는 그 감성적인 팩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과장법을 활용해서 술을 먹고 너무 기분이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지. 카피라이터가 단순히 이제 카피를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카피라이터라고도 하지만 카피가 무언가 복사하다 카피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 앞선 카피라이터들이 썼던 문장의 구조나 발화의 방식을 빌어와서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다시금 표현하면 좀 새로운 지점이 태어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가기까지는 되게 힘든데 한번 그 길을 가면은 그 다음번에 그 길을 생각하는 게 좀 쉬워지는 것 같아. 그런 경험들이 생기면 아까 처음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되게 맷집이 생겨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 맷집이란 게 별거 없는 것 같아. 힘든데 이 힘든 게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맷집인 것 같아. 힘든 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힘들어를 인정하게 되는 상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거를 떠올리려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자칫하면 그게 되게 자존감의 문제랑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내가 10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나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뛰어난 야구선수라고 해도 매 경기마다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칠 수 없잖아. 삼진아웃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지만 잘할 때는 잘하니까 뛰어난 선수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뛰어난 선수라고 하면은 늘 뛰어나다고만 생각하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잘 경기력이 안 나오는 순간에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너무 막 강박적으로 생각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처음에 한 3년차, 4년차 때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팀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어떤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거든. 그렇구나. 그런 시간들을 좀 견디고 지나다 보니까 그냥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야, 근데 나도 어려워.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얘기들에 대해서 책으로 썼다고 들었어. 이 책을 썼습니다. 책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 줄게. 30초 광고잖아. 30초 광고니까. 네. 당신은 어떤 헛소리로 세상을 놀라게 하겠습니까? 가볍게 웃어넘기도 헛소리에 숨겨진 똑소리 나는 비밀. 이 책으로 만나보세요. 역시 카피라이터. 아까 유튜브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 유튜브는 제목과 썸네일이 생명이거든. 오늘 카피라이터님이 오셨으니까 오늘 이 영상 제목 뭘로 하면 좋을까? 일단 한잔할까? 클릭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좀 부탁해. 카피라이터 신입사원 때부터 이런 거 내가 진짜 싫어했거든. 뭐냐면은 회식 자리 같은 데 가. 카피라이터니까 그 뭐 카피 하나 써봐. 카피라이터니까 뭐 그 검대사 한번 기깔난 거 해봐. 막 이런 거 하면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카피라이터니까 뭐가 다르겠지. 막. 오늘도 그 신뢰를 한번 보여보고. 요즘 사니까. 맞아. 요즘 것들이 사랑하는 헛소리의 비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그럼 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짠. 짠. 수고했어. 수고했어.